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섭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좀 플로그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플로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근황? 근황 아닌 근황? 네, 요즘에 제가 뭐 하고 사는지, 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요즘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요즘에 계속 하루 종일 거의 스케줄 없는 날에는 연습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이 이제 저희 뭐 단체적인 연습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제 뭐 개인 곡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앨범 준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기 보이시는 요 베이스 친구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예뻤어라는 곡을 연습을 했고요. 지금 예뻤어라는 곡이랑 같이 더위켄드의 뭐였죠? Save the tears? 아, Save your tears. Save your tears. 그곡두곡좀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엄청 베이스로는 쉬운 곡인데, 근데 아직 제가 그렇게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서, 네. 천천히 쉬운 곡부터 열심히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냥 이런 거? 이야. 좀 무거운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조금 되긴 했는데, 이제, 형들이랑 이제 놀러 나갔다가,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토토로고, 토토로 오르골이에요, 보시면. 네, 이렇게 토토로 오르골을 구매를 했고요. 또 이제 해외 형들이랑 아마 이게 파리 갔을 때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아톰입니다. 네, 아톰 귀여운 피규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 아톰 피규어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근황은 그냥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은데 제가 이제 계속 앨범 작업을 거듭하면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뭐 멜로디 라인도 쓰고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가사도 이제 맨날 제가 쓰고 멜로디도 제가 쓰고 플로우도 제가 짜고 이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다 보면은 이거는 좀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메이킹을 하면서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더 다양한 걸좀 시도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곡들을 많이 찾아 들어보고 있어요. 뭐 선배님들 곡이나 아니면 뭐 해외 아티스트분들 곡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 들어보면서 앨범을 좀 거듭할수록 그래도 좀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도 꽤 커가지고 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운드 클라우드도 안 올린 지 조금 된것 같아서 네, 작업하고 있는 곡이 있으니까 그런 곡도 이제 잘 준비해서 어떻게 된다면 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한 일이 있죠. 뉴클럽 형님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이제 뭐 유튜브든 어디든 슈퍼쉑 발매되었습니다. 뉴클럽이랑 피어나모니 같이 한 곡이고요. 슈퍼쉑이라는 곡 이제 대충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녀는 너무 쿨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다 시선을 끈다. 약간 그런 내용에 쉽게 설명하면 곡인데 가사를 작사하면서도 재밌었고 같이 작업하면서도 재밌었고 네 아마 비하인드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네 그냥 좀 이제 뉴클럽 형님들 콘서트에서 오프닝 같은 것도 서고 이제 뭐 같이 많이 했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되게 즐거웠고 그냥 마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무대하는 것처럼 마냥 재밌었고 더 쇼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끝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호 형처럼 언어의 장벽 없이 대화가 이제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이제 막 미국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주워들은 실력으로 조금의 소통은 해보았습니다. Shout out to New Hope Club. 그리고 또 저희가 막 파리도 갔다 왔었고, 태국도 갔다 왔었고, 많이 갔다 왔는데, 그런 무대들도 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저는 마지막 인사 커버한 것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제,
Two Bettys, Two Bettys, One Squad. 네, NCT 선배님 노래 커버한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싸이 선배님 댓댓 한 것도 재밌었고, 그냥 저는 놀랐어요. 팔로미 그 파리에서 팔로미를 너무 그 수많은 막 몇만 명이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수많은 관객분들이 같이 즐겨주셔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신났고요.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랬었는데, 예, 놀라기도 놀랐고 엄청 신났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다음에도 꼭 한번 파리로 공연하러 찾아가겠습니다. 엄청 무대도 컸었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태국 케이콘도 너무 환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놀라고 즐겁게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어나모니가 뭐 계속 거듭해서 컴백도 할 테고, 무대도 서고, 여러가지 페스티벌도 뭐 서고, 저는 바란다면 좀 대학교 축제 같은 것도 서보고 싶은데, 네, 그런 무대들에서 피어나모니를 보게 된다면, 혹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많이 환영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피어나모니도 PC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객분들께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 늘려서 재밌는 무대, 멋있는 무대, 이쁜 무대, 귀여운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블로그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